벙커원 특강. 아, 좀 쉬셨어요? 예. 네. 그리고 1번, 2번, 3번 분들 집에 가신 거 아니죠? 잘 것만 그걸 가면 안 돼요. 본인 주변에 다른 번호들이 더 많아요. 가지 마시고 이왕 이렇게 저 만나셨는데 끝까지 내일 또 쉬는 날이니까 예, 저도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예, 올 한번 저를 뽕빠를 내십시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그 더하는 거에 대한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그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보지 않았나요? 이름마다 뭐 숫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이름에 뭐 숫자 일종의 숫자점이죠. 숫자점도 바로 이 수비학이 원론이에요. 이 오리진이고 여기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퍼져서 간헐적으로는 뭐 그렇게 재미삼아 쓸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실 자세한 설명은 정말 깊어요. 여기에 이 수비학의 원론으로 해서 왜 1을 더하냐 0 하는 게 이러냐 이것까지 따지시려면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1년을 배우셔야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일단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 방법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구나 금방 쉽게 쓰게 하기 위해서예요. 0까지 쓰시면 여러분들 머리 터집니다. 예, 0까지 쓰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0의 캐릭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건 좀 지역적인 제가 전에 뉴욕에서 좀 상담했을 때는 나와요. 0이라고 하는 거는 바보라고 하는 카드거든요. 예. 근데 이 0이 바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존재인 건 맞아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 9가지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만날 수 있는 흔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도 상담을 한 지는 20년이 넘었는데 0번이 가만있긴 했는데 그분들 주범을 여기에 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신 거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예, 근데 배울 때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배우신다면 다뤄야 될 숫자들은 22가지가 돼요. 예, 이게 9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22가지에서 48가지, 78가지 끝도 없이 늘어나실 수 있어요. 예, 그건 좀 원론적인 거라 예, 근데 궁금하실 수는 있겠네요. 0번이 나와도 함께 같이 0도 더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미처 더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한번 다시 더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 많은 사람들한테 카톡으로 날려서 생년월일 따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뭐 애인이나 뭐 상사나 좀 기분 나쁜 사람 있거나 해서 좀 번호 따신 분 계신가요? 다 딴 거 아는데 예, 딱 이제부터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을 쭉 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사람하고 어떻게 일치가 되고 어떤 점에 공통점이 있는지 이 하나하나의 설명을 들으러 오신 게 아니세요. 이 9가지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인지될 수 있는지를 지금 이 특강에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니까 일단 그 부분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3까지 들으셨죠? 자, 이제부터 4는 아까 그 삼각형 나왔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구각형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4, 테트라드. 우리 테트리스 해봤죠? 사각형. 예, 바로 이 테트라드라는 이름으로 구조를 의미합니다. 우리 이분 황제예요. 더 엠퍼러. 생긴 것도 일단 좀 뗀뗀하게 생겼죠? 거기다가 저 석좌에 앉아 계세요. 딱딱한 의자예요. 저 뒤는 황폐하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긴장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안에는 갑옷까지 다 입었는데 전혀 얼굴빛이 어때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거기다 눈은 또 짝눈이에요. 옆을 계속 곁눈질하고 계시죠. 저런 자리에 완벽하게 갖춘 상태로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불안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이분의 이 완벽한 차림은 그 안의 속성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연의 구조, 구성, 사계절. 자,
사계절이 우리가 그냥 말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말이 좋아 그렇지 우리 몸은 너덜너덜해져요. 계절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그건 불안정하다는 얘기거든요. 끊임없이 순환을 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안정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것들을 그냥 계절이 변하네 하고 우리는 보지만 고대의 철학자들은 이 불안정한 것들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한 거죠. 바로 이게 하늘, 자연이 구성하고 있는 숫자가 4이기 때문에 모든 자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4로 매듭이 돼요. 사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요. 즉, 이 부분에 있어서 자연의 구조는 어떠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구성을 갖고 있고 사계절처럼 어떠한 네 개의 꼭지점으로 순환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모습이 완벽하게 딱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돌기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4번의 캐릭터는 가장 큰 동기가 불안에서 나와요. 우리가 불안하면 되게 잘 살아요. 내일을 준비하겠죠. 저도 사실은 캐릭터상 그렇게 불안감 같은 게 없는 캐릭터예요. 다들 이걸 준비하는데 나 준비해야 돼 준비하면서 계속 딴짓하고 준비 안 하냐 근데 난 평생 해본 적이 없는 게 준비인데 왜 하겠어 막 이러면서 왔는데 왜냐면 걱정을 안 해요. 그냥 상황이 벌어지면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성공 못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4번들은 불안한 거예요. 내일이 다음 기가 그리고 내일 해야 될 일이 늘 준비를 하다 보니까 탄탄하게 쌓여서 사실 자신만의 왕국을 건립하는 거죠. 빌 게이츠, 북한 김정은, 도널드 트럼프, 교황 프란치스코, 우디 알렌, 마가렛 대처, 문용민. 일단 좀 다 돈 좋아해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현실적인 세상에서 제일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모두가 믿는 거 돈이죠. 물질, 집. 이러한 어떤 게 있어야 내 세큐리티가 보장을 받을 거라고 다들 생각할 정도로 지금 거의 미신에 가까워요. 뭐 점 이런 게 미신 아니에요. 더 무서운 미신이 많아요. 밖에는. 이 사람들은 무언가를 대단히 이룬 사람이라서 뭐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긴 하겠죠. 근데 대략 이분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그 자체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쌓아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북한의 김정은이 4번이라는 거를 어찌어찌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생각보다 전쟁이 쉽게 일어나진 않을 것 같다. 4번은 자기가 손해보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자, 4번 좀 손 좀 들어보세요. 예, 뭐 인색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손해를 보면 죽을 것 같아서예요. 불안하다라는 거죠. 자, 손해가 마지노선이면 뭐 갑자기 큰 돈을 벌거나 큰 명예를 가져가진 또 못해요. 그래서 찬찬히 쌓아가는 게 이분들의 가장 안정성 있는 모습들인데 왜냐하면 벽돌을 열심히 쌓을 때 동안은 마음이 편해요. 다 쌓으면 허무해져요. 그러니까 저렇게 돈 많은데 왜 계속 돈을 벌지? 불안해서예요. 그리고 저렇게 잘하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야지? 불안해서예요. 어떤 완성적인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마음의 불안감을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열심히 하다 보면 깊이가 생기고 견고함, 이 긴장감을 통해서 이 견고함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죠. 즉 도널드 트럼프도 그렇게 땅이 많은데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래도 멈추지 않고 제가 참 특이하게 봤던 게 교황 프란치스코세요. 이분 상당히 인기가 좋으시죠. 꽤 진보적이시고 많이 오픈되어 있는 사고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4번이 있을 때 제가 이분의 행로를 이렇게 쭉 보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이 세상에 불안한 시절에 이분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방에서 오는 것들 사계절만큼 가까운 게 또 네 개의 방이죠. 동서남북 이 불안한 시대에 이 사람이 이 사방에서 오는 소리를 듣고 가장 그 불안을 잠식해 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제가 좀 해봤어요. 그리고 문영민 이분은 요번에 좀 망했죠. 욕심냈어요. 예, 너무 한 단계 한 단계 가지 않고 뛰어넘으려고 할 때 마가렛 대처도 뭐 뭘 꽂아도 꽂히게도 안 생겼죠. 그런 점이 그건 견고해서 그러세요. 좀 약간 너무 스터번하거나
융통성이 없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도 4번이라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그게 그 사람들의 캐릭터나 성격이나 모습이 아니고 저런 자연적인 구조, 세상이 변하는 거에 대비하고 싶은 마음, 무언가 변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하나하나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이 사람들의 특성인데, 그럴수록 이 사람들이 반드시 봐야 되는 건 패턴을 읽으셔야 돼요. 자기 삶의 패턴, 세상이 돌아가는 이거의 패턴, 이 패턴을 알아야지만 대비가 가능해지지, 무작정 대비하는 거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인생을, 이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대사가 있어요. 제가 영화 본 것 중에 되게 감명 깊게 봤었던 영화였는데, 거기 그 에이즈에 걸린 암 환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생존하려고만 열심히 살았지 제대로 산 적은 없다. 이분들도 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어쩌면 제대로 산 적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준비하는지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팍팍 넘어가서 5번 재생. 자, 펜타더라고요. 우리 펜타곤 들어봤죠? 자, 펜타곤은 뭐죠? 미국에 있는 국방성. 이건 제일 안보적으로 중요한 데죠. 국방성을 왜 오각형으로 만들었을까? 자, 보시면 신성, 재생, 생명, 열매, 비율, 아름다움, 대칭, 예측, 우월, 권위. 우리 교황이에요. 교황은 남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래에서 저렇게 팔로우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의 위치를 갖는 거예요. 이 아래에서 팔로우하던 사람이 교황이 될 수 있어요. 교황이었던 분이 다시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어요. 이분들은 명예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5번들은요 매력이 있어요. 제가 아나운서 상담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유명 아나운서 10명이면 반 이상은 5번이었어요. 일단 머리에 든 게 있건 없건 매력이 있어요. 그 속내용은 모르겠어.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끄는 매력은 5라고 하는 숫자가 주는 황금 비율 때문이에요. 오각형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황금 비율의 가장 표면적인 보여주는 도형이거든요. 웃는 얼굴이 왜 예쁘냐면 자연스럽게 얼굴이 오각형이 되기 때문이에요. 안 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 오각형 속에서 우리한테 편안함, 아름다움, 매력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황금 비율이라고도 하죠. 자, 우리 꽃잎이 다섯 개가 있거나 씨에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 거, 이 다섯 개의 오각형을 이루고 있는 것들은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어요. 즉 오각형이라는 건 생존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여자분들이 뭐 몇 등신이고 비율이 좋고 이런 얘기 하는데, 마릴린 몬로와 케이트 모스 아시죠? 그 캘빈 클라인 속옷 모델 했었던, 되게 말랐잖아요. 근데 마릴린 몬로도 인기가 있었고 케이트 모스도 되게 섹시 심볼이에요. 빼짝 말랐는데 살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율이 그 두 사람은 똑같아요. 즉 남자들이 봤을 때 완벽한 비율이라는 거죠. 무슨 완벽한 비율? 내 애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은, 즉 생산에 아주 적합한 비율을 가졌을 때 사람들은 매력적이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즉 5라고 하는 숫자, 오각형의 이 황금 비율, 이거는 우리 몸이나 우리 우주 전체에 생명, 즉 열매를 맺게 해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봤을 때 매력적이고 그리고 취하고 싶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결과를 맺고 싶어 해요. 5번에 관계된 사람들을 보시면 에이브럼 링컨, 이효리, 안젤리나 졸리, 이영애, 헬런 켈러, 히틀러도 있어요. 박찬욱 감독도 있고요. 일단 느낌이 어떤가요? 5번 분들 한번 소문 들어보시겠어요? 예, 매력 있어요. 안경을 안 껴서 일단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저 선글라스만 갖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 자, 보시면 매력적이에요. 주변의 여자분들이든 남자분들이든, 이건 생기고 못생기고 상관이 없어요. 예쁜데도 매력 없는 분이 있어요. 나 같은 강냉이가 더 매력일 수도 있어요. 즉 매력이라고 하는 걸 가졌다라는 건 상당히 흡입력을 가졌다라는 건데, 그 흡입력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역할을 가지신 분들이 5번이에요.
안젤리나 졸리가 옛날에 진짜 개차반이었죠. 약하고 근데 지금은 여기 세계적으로서 온 동네 애들 다 입양하고 거의 엔젤이에요, 엔젤. 거기다 남편은 브래드 피트래요. 말이 되냐고요. 자, 이 형에도 어쨌든 뭐 아직도 산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꽤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예쁘다고 하고 정말 이쁘죠. 예. 그 이효리 씨 같은 경우도 뭐 작게 까불게 생겼고 잘 놀다가 요즘은 또 막 블로그로 뜨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매력은 사람들이 계속 보게 하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기여하느냐가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근데 특히 5번 한국에, 근데 외국에는 아닌데 한국형의 5번 남자들은 사실 좀 한국 사회에서 되게 불쌍해요. 이 아래 지금 대머리 분 두 분 계시잖아요. 이분의 인생을 되게 오래 살아야 돼요. 교황이 되기까지 너무 뺑이를 쳐야 돼요. 거기다가 꼭 자기 앞에 정말 거지 같은 상사들이 와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여자들이 있고 주변에 되게 센 여자들이 많이 와요. 왜냐면 사람 자체가 품성이 좋고 거절을 잘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수용하려는 인내심 되게 좋기 때문에 애지간하면 거절 안 하는데 힘든 일이 계속 가겠죠. 그럼 거절하면은 행복할까? 아니에요. 그냥 계속 하세요. 계속해서 이 사람을 뛰어넘는 게 이분들의 목적이에요. 그 인내심과 끈기와 자존감으로 내 앞에 있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을 넘어가시고 인간 승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또 오면은 최종 보스가 나올 때까지 계속 보스가 나와요. 그러다가 최종 보스에서 이기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이 직장 생활 하는 내내 자기의 디그니티는 되게 높으신 분인데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교황도 이런 수련의 시기가 없이는 교황이 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자분들도 젊었을 때는 아주 찬란했죠.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히틀러 아주 삐뚤어진 교황이었죠. 자신이 갖고 있는 매력이 뭔지를 알았는데 바로 그 매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교황도 되고 히틀러 같은 독재자도 나오실 수 있어요. 그 방향을 잡아주는 건 본인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마음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교황의 이 5번에 있으신 분들은 나는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되게 갈등하세요. 근데 갈등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나쁜 사람도 될 수 있고 좋은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5번한테 그러라고 무언가를 자꾸 주거든요. 그 부분을 항상 유념해 두신다면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일 필요는 없고요. 전 5번 분들한테 꼭 팁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컬처를 높이라고 해요. 교황이 그래도 많은 세계 사람들 뭐 다양한 언어, 인종 많은 문제들을 다뤄야 되는데 나는 뭐 영어밖에 못하는데요. 이럴 순 없죠. 많은 사람의 문화적 특성 그리고 삶의 이해 이런 게 있으니까 아까 그 성 프란치스코 같은 분의 그 오픈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이 5번 교황이신 분들은 자기의 취미생활 꼭 가지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이 현실이 너무 힘들거든요. 눌려 있으니까. 거기다가 숫자적으로도 중간에 끼어서 항상 중개자 역할을 해요. 중간에 꼭 틀어박힌. 그럼 이러지도 못하고 늘 딸려가는데 그럴 때 내가 해소할 수 있는 취미라든지 그런 것들을 꼭 가지시는 게 나중에 인생이 펴지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취미생활 때문에 자, 입양하는 취미 그리고 뭐 블로그 하는 취미 많은 그런 히틀러 같은 그 뭐 학살의 취미 아무튼 이분들의 그 다양한 컬처 때문에 인생이 변하기도 하고 세상이 변하기도 해요. 다음번 6번으로 바로 들어가겠어요. 헥사드. 예. 구조 작용 질서라고 했는데요. 일단 이 러버스는 카드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카드예요. 이름이 너무 이쁘죠. 더 러버스. 그래도 빨개 벗고 있고 그 위에는 천사까지 축복을 내려주는 것 같은 이 그림을 보시면 묘한 대칭성을 가져요. 6은 3 더하기 3,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나 잘 나뉘어져요. 이렇게도 나뉘고 저렇게도 나뉘고 예쁘게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융통성이 있거든요. 거다가 2 곱하기 3은 6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2는 여성, 3은 남성, 그 6은 자식이겠죠. 가족과 혈육 그리고 함께한 어떤 패밀리적인 느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6번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인 구조라고 하는 건 이게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 마음 홈 같은 거, 집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땅과 하늘이 만나는 거, 즉 삼각형 두 개가 만나면 육각형이 되죠. 특히 위로 솟아있는 이 삼각형은 하늘을 말하고 아래로 되어 있는 게, 아니 아래로 되어 있는 게 하늘, 위로 가는 게 땅, 이 세 개, 이 두 개가 마주치면 육각형이 나와서 바로 어떠한 음양의 조화 같은 것들이 가장 잘 나타내져 있는 게 6번이고, 그래서 호환이 잘 돼요. 그렇다 보니까 융통성, 다양성. 근데 사실 융통성, 다양성이 지금 다 되게 좋은 정갈한 말이에요. 상담으로 오면 오지랖이 넓습니다 그래요. 그 쓸데없는 거에 너무 진을 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간 결정 무능력자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훌륭하죠? 사실 6번 분들은요, 재능이 꽤 많아요. 그래서 결정을 잘 못 내려요. 그래서 제가 6번한테 늘 얘기드린 얘기 중에 하나가 해낼 수 있으니까 빨리 아무거나 하라고 그래요. 결정을 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 결정을 못하냐면요, 다 잘할 수 있어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든 저것든 이 남자랑 결혼할까? 저 남자랑 결혼할까? 결혼해 어떤 사람이랑 해도 잘할 테니까 그냥 빨리 하시라고 해요. 그리고 난 그런 거 할 수 없을 것 같아. 감당 못해. 근데 하다 보면 해요. 6번들은 직장에서나 일을 할 때 특성이 뭐냐면요, 제가 해보지 않은 걸 자꾸 사람들 시켜요. 근데 또 얼추 해. 완성도는 떨어져요 좀. 근데 해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뭘 하다 보니까 나 완벽을 추구해야지 거꾸로 가는 거예요. 당장 해내는 능력, 융통성, 적응 능력, 다양함을 섭득할 수 있는 이 능력이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누가 나한테 하라 그러면 그냥 해보세요. 꽤 잘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퀄리티, 완벽성 뭐 이런 걸 추구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골치 아파지죠. 능력을 본인이 어느 만큼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키워보신 다음에 그건 고민을 해보셔도 되세요. 여기 보시면 김연아, 우리 국민 그죠? 우리나라에 절대 욕하면 안 되는 두 존재 중에 하나죠. 김연아와 박근혜. 너무 절대적이에요. 저도 이렇게 되면은 황상민 교수님처럼 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이 친구가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엄마가 시켜서 대단껏 한 거예요. 근데 해냈어. 세 개의 제권까지 다 했어요. 앞으로도 뭘 하면 뭘 더 잘할지 모르겠어요. 능력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고민하지 말고 열심히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 마이클 잭슨 우리 사마께서는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스캔들이면 스캔들, 뭐 못 다루는 게 없었죠. 정말 이분 때문에 제 인생이 변했었는데 즉 김연아나 마이클 잭슨,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되게 그 잘 아는 분이 인순이었는데 그분도 그냥 노래를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래요. 먹고 살려고 했다 보니까 춤도 되고 노래도 되고 지금까지도 제일 그 나이에 뮤지컬도 하고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6번이라는 힘 때문이에요. 해낼 수 있다라는 거. 나이가 들면은 노래를 못한다? 근데 해보지 뭐. 계산하지 않고 열심히 하실 때 6번들은 그 한계를 계속 깨고 가는 게 이분들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일이시거든요. 그리고 서태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박진영도 그렇고, 박진영도 참 오지랖 넓죠. 노래했다가 작곡했다가 뭐 콘서트도 했다가 모두 프로듀서도 했다가, 아 그 영화배우 구혜선 드라마 하는 그분도 뭐 그림도 그렸다가 모두 했다가, 그리고 뭐 누구더라 또 그림도 그리는 하선정? 아니 그 아니 그거는 누구지? 하정우? 예예 예. 그분도 6번. 일단 오지랖이 되게 넓어요. 능력이 많거든요. 많은 걸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자기 한계를 계속 넘어가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활성화하면 누가 본인한테 오지랖 너무 넓다, 한우물만 팔아, 막 이것저것 좀 하지 마라, 좀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래도 계속 하세요. 내 한계가 뭘지. 근데 본인이 나 이거 할래요 가지 마시고요. 남들이 너 이거 해봐라 그러면 너 이거 좀 한번 해봐, 저 해본 적 없는데요 그러지 말고 이걸 나보고 하라고? 해보지 뭐 이러면서. 또 하나, 그래서 여섯 가지라는 거는 방향을 의미하는데 여섯 가지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무한정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그 능력을 펼쳐나갈 때
벌집처럼 아주 단단해지실 수가 있으세요. 에디슨도 뭐 이것저것 발명 많이 했죠. 아무튼 6번은 6번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좀 번잡해요. 근데 능력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산만하고 오지랖 넓은 게 아니고 나는 무언가 더 도전할 수 있는데 대신 혼자서 너무 가진 마시고요. 사람들이 나한테 요청을 하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심지어 시어머니도 모셔라 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잘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해내면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6번 기대셨고 7번 멋있죠. 장군 더 체리옷이라고 그래서요. 7번은 전차를 의미를 해요. 멋진 갑옷을 입고 아까 보셨던 4번 엠퍼러가 갖고 있는 갑옷하고는 좀 때깔이 다르죠. 더 멋있어요. 얘는 뭘 좀 알아. 센스. 패션 센스도 있고 앞에 딱 저기 뭐 많은 거. 이 사람이 헵타드라고 하는 이름도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처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단계적 성취, 전진, 한 주의 완성, 겉과 속의 모순, 완벽 첫 시도, 첫사랑 뭐 이런 것도 다 7번에 들어가요. 자 일단 7번들은요. 진짜 빨발거리고 돌아다녀요. 마차를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에너지가 있어요. 차 좋아하고. 자 단계적 성취라는 건 뭐냐면요. 음계를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를 치신다고 상상하시고 도레 미파 솔라 시까지가 7번이에요. 단계적으로 클라이막스에 올라가죠. 즉 그러한 성취를 위해서 자 도만 누르면 끝나는 음악은 없어요. 레도 가고 미 파 솔라 시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 게 이분들이거든요. 끝까지 가서 깨지면 돌아가야지 하는 쿨함이 있어요. 뭐가 오예요? 국가정당비지. 근데 이분들은 뭘 믿냐면요. 난 다시 움직이면 되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거를 믿으시고 가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저는 7번 남자분들을 되게 좋아해요. 일단 좀 가호가 있어요. 여자한테 뭐 사줘도 싸구리 안 사줘요. 자기 가호가 있지. 근데 그분들이 저 같은 타입을 안 좋아해요. 왜냐면 트로피예요. 여자는 멋있어야 돼요. 무언가 자랑할 거리가 있을 때 막 훈장 단 거 보세요. 이런 사람들 자격증도 됐다 많아요. 쓸데없이. 즉 단계적 성취라는 건 그 다음 단계도 가보고 싶고 그 다음 계도 가보고 싶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아마 7번이었을 거예요. 대왕인데도 한 번도 나라를 통치해 본 적이 없이 길바닥에서 죽었죠. 계속 가야 되니까 이 다음 이 다음 이 다음 자기 끝을 보려고 하는 어떤 성향. 근데 인간관계에서 너무 끝을 보려고는 하지 마세요. 이 모든 시도는요 인간은 대상으로 하지 마세요. 네, 그거는 정말 인생에 오류를 남길 수 있는 사건들을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이라든지 뭐 뭔가 뭐 국가적인 어떠한 행동력이라든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는 다 쓰셔도 되는데 어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시면 예, 큰일 납니다. 특히 7번 분들 사람을 끝까지 이렇게 다그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겉과 속의 모순은 뭐냐면요. 이렇게 멋진 갑옷을 입었는데 속은 조금 겁쟁이에요. 그래서 더 가호가 필요한 거예요. 자 겁쟁이면 실력을 열심히 키워가지고 나는 멋진 장군이 될까? 안 돼요. 게을러서. 그래서 갑옷을 열심히 좋은 거를 많이 입고 어떠한 남들이 봤을 때 필요한 스펙 어떠한 역량 이런 것들에 맞춰가면서 성장하는 거지 나는 기본이 부족해. 못해요. 기본. 왜냐하면 움직여야 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그거를 하기가 힘들어요. 대신 어떤 전쟁이든 뭐든 열심히 한번 나가서 싸워본다면 그거에 자신의 전력이 생기겠죠. 대신 하나만 생각하세요. 싸울 때 어떤 전쟁, 어떤 뭐 직장, 어딜 가시든 멋지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초반엔. 살아만 나오세요. 그게 핵심이세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어쨌든 내 과거 내가 거기서 찌질하게 싸움도 안 하고 숨어 있었던지 걔 다 죽으니까 몰라요. 내가 나 이런 데도 가봤고 이런 전쟁도 뛰어봤고 난 올킬이야 이러봤자 다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살아남아서 단계적인 성취를 이루시는 게 좋죠. 그리고 약간 하는 것보다 남들이 봤을 때 더 좋아 보이는 이상한 효과가 있어요. 대출도 잘 받아요.
왜냐면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가호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거는 내면이 아니고 외면이세요. 외모를 좀 가꾸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시고 포스가 느껴져야 돼요. 제가 하는 일이 뭐 출판사 편집장이면요. 딱 봐도 뭔가 아티스트계 막 이런 느낌. 제가 하는 게 의사인데요. 그러면은 왜 하얀 거탑에 나오는 것 같은 막 의사 있죠? 막 이러면서 그런 어떤 이 코스프레가 잘 먹히는 그러면 한 7일 배웠는데 7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게 이분들의 강점이라는 거죠. 대신 집에 와서 열심히 허벌나게 좀 공부하셔야죠. 어떤 사람이 계시냐면요. 멋있죠? 진짜 가호 빼면 없어요. 박정희, 김대중, 존 F. 케네디, 시진핑, 정봉준, 강호동, 문재인, 마릴린 먼로. 예. 좋았다 말았다 좋았다 말았다 이러죠. 자 이분들 뭐 호불호를 떠나서 일단 어떻습니까? 뽀대나죠? 예, 노벨상 받으신 분도 있죠. 우리나라의 반인반신도 있죠. 거기다가 뭐 존 F. 케네디 아직도 그 젊은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마릴린 먼로 진짜. 그리고 정봉주님도 요즘에 몸짱이 되셨더라고요. 그건 되게 잘하시는 일이세요. 강호동 한참 찌그러졌지만 다시 살아나겠죠. 우리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계신 또 문재인 씨도 계시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거. 그래서 이 모습 때문에 사실은 리더로 추앙을 많이 받아요. 딱 봐도 왜 우리 반에서 이제 애들끼리 놀다 보면 뭐 팀플 해야 되고 아니 뭐지 그 게임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뭐 짱 할래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당해요. 너가 해라. 근데 왜냐면 폼이 일단 이게 좀 할 것 같거든. 근데 또 거절도 안 해요 이분들은. 내가 해볼까? 그래서 자기 되게 허접한 꼬봉 꼭 있어야 돼요. 자기를 이렇게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평생의 수건이 오른팔 왼팔을 키우시는 거. 즉 이분들이 오른팔 왼팔 앞뒤가 있었으니까 성공하신 거예요. 문재인 씨는 오른팔 왼팔 앞뒤가 너무 약했어요. 마릴린 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그렇게 앞뒤에 놓고 싶었지만 사람으로는 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즉 강호동도 자기 세력을 잃으면서 망했어요. 자기 세력이 다 돈 문제로 교도소 가고 이러는 바람에 무너졌죠. 즉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단계라는 완벽한 지점은 어쩌면 남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지점일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은 속이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남들이 나한테 기대를 한다면 한번 해보는 거. 근데 한번 해보는데 어떻게 해보시냐면 자신의 내면이 약하다라는 거, 비겁하다라는 거, 그리고 작고 실력이 없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돼요. 그거를 남들이 이렇게 나한테 리더 하려니까 가능한가 본데, 내가 좀 잘났나 본데 이러시면 안 되세요. 내가 약한데 그들이 원하는 기대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맞는 게 리더지. 리더를 진짜 모든 회사나 이런 데 뭐 리더십에 뭐 미친 것 같아요. 뭐 리더십 강의, 뭐 리더십을 배우고 제 리더십은 뭔가요? 리더쉿도 아니고 뭐 이렇게 리더에게 목을 매시는지. 결국엔 리더라는 건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라고 하면 되게 좋은 모습, 완벽한 모습을 생각하시는데 우린 각자 각자의 리더예요. 자기 모습의 리더가 되시는 게 맞지. 리더가 됐으니까 갑자기 막 말도 중후해지고 옷도 달라지고 뭐 만난 사람도 달라지고 그건 리더가 하는 일이 아니죠. 사기꾼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리더십이 다 각자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내면 안에 다 존재하고 있는 7번의 속성을 발견하셔야 되세요. 자, 그 다음으로 8번. 반복적인 재생. 자, 옥타브라고 그래요. 옥타드. 우리 그 문어가 다리가 8개가 있는 걸 옥토퍼스라고 하죠. 그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옥타드인데 한 옥타브, 두 옥타브 할 때 음계를 나타낼 때도 옥타브를 써요. 근데 왜 반복적인 재생이냐면요. 7번은 도레파솔라 시에서 끝나요. 근데 그 다음 도로 넘어가는 게 바로 8번이죠. 도레파솔라 시, 도, 레미파솔라 시, 도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재생하죠. 이 8개의 단계를 지나서 한 번 되돌이표가 되는 힘, 반복적인 재생. 즉 주기율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옥타브에서 도레미파솔라 시까지는 음악이 나오지 않는데 도레미파솔라시 도서부터는 모든 음악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매우
아름다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8번의 카드 그림을 보시면 이 여자가 뭘 지금 만지고 있죠? 사자죠. 이 사자인데 사자 입을 이렇게 지금 닫으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 포즈를 언제 취하냐면 저희 집 고양이 약 먹일 때 이렇게 큰 고양이는요 입을 벌리면 조스예요. 주먹이 들어갈 것 같은데 요즘 저희 고양이가 약을 먹는데 캡슐을 먹여야 되거든요. 그걸 목구멍에 넣어서 입을 다물려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걸 빼내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이 손이 날아가는 걸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 8번을 생각하면서 아 얘는 고양이긴 하지만 사실은 야수예요. 길들여지기 힘든 야수인데 뭐 지금 할 수 없어서 저 때문에 밥은 먹어야겠고 빌붙어서 있기는 하지만 본성은 남아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내가 길들여져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그때 필요한 힘이 이 8번이라는 거죠. 조율. 야수하고 함께 살아야 돼요. 뭐 남편과 함께 살 때도 그런 느낌이 있고 뭐 가족하고 함께 살 때도 다 적군이잖아요. 회사도 그렇고 이 사람들 나보다 강한 사람들 또는 그 속성 안에 야수와 같은 힘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 그 해답을 주는 게 바로 이 8번이죠. 왜냐하면 얌전히 있다가도 변하거든요. 위협을 느끼거나 자신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공격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관계예요. 그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아까 1번부터 9번까지 이 솔카드 애들이 다 같이 소풍을 갔어요. 열심히 갔는데 사자가 나타난 거죠. 그랬더니 딱 두 편으로 나뉘어요. 야 죽여버리자. 한편은 야씨 무슨 도망가. 두 팀으로 딱 나뉘는 거예요. 근데 8번은 가만 보고 있으니까 죽이자니 너무 불쌍하고 살려놓고 도망을 가자니 좀 쪽팔려요. 어떻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우리 길들여보자. 그러면 나가 죽이지 않아도 되고 또 도망가지 않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 양극했더니 좋은 생각인데 네가 해. 그래서 덤탱이를 썼어요. 자 8번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이분들 참 덤탱이 많이 씁니다. 예, 뭘 하다 보면은 말 한마디 했는데 네가 해요. 그리고 애지간한 이런 분 소녀가장도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짐이 좀 많죠. 그건 왜 그러냐면요 힘이 있어서예요. 할 수 있고 그걸 능가할 수 있는 나만의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그 운명이 주어지는 거지 나약해서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힘 때문에 근데 힘은 내가 어느 만큼 발휘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야수가 어떠한 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율이 되는 게 바로 조율, 길들임. 이게를 완전히 내 꼬봉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얘 생명체를 존중하고 나도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거. 그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테이밍을 하려면 많은 상처와 많은 시간과 노력과 사랑과 애정이 필요해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 고등학교 동창이 고양이를 한 마리 주워다 주는 바람에 지금 6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한 마리로 시작했는데 이게 창대해질지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길에서 이렇게 다친 고양이를 이렇게 구조해서 왔는데 한 마리가 상당히 순화가 안 돼서 얘 약을 한번 먹이거나 뭐 한번 진짜 만지려고 해도 지 온몸에 그 야수에 핥힌 자국이 역력히 남아 있어서 뭐 어디 나가면 좀 오해받아요. 칼 좀 뭐 씹는 그런 애로 좀 보일 정도로. 근데 이 고양이를 테이밍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 친구들의 이 환경 안에 위협을 주지 않고 함께 공존해야 되거든요. 그 거리를 조금씩 좁혀 가다가도 오늘은 얘 좀 반응 좋은데 그러다가 그냥 뻑 갈리고 그러다가 또 깨갱해서 있다가 뭐 참치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홀리다가 또 이것만 홀랑 먹고 가버릴 때 갖다 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고양이는 역시 정이 없어.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지금 1년째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저만 보면 이렇게 귀가 막 마징가가 돼서 피해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쨌든 막 하소연돼요. 야 나가버려 막 이런 소리도 하고 즉 이렇게 테이밍을 하는 데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8번을 보면 우리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많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저 사람들과 내가 사는 가장 좋은 방법 마음에 안 들어 죽여버렸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도 총이 있었으면 좋겠을 때가 너무 많아요. 다 빵빵 다 쓰고 그래서 어쩔 때는
정말 그 너무 미운 사람한테 가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적도 있어요. 말이라도 해보려고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그런 것처럼 죽이지도 못하고 도망을 가면 평생 남아요. 짜증이 나요. 그리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리고 그런 거랑 똑같은 새끼가 또 와요. 안 풀리는 거죠. 이 상황에서 내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도망가거나 죽이거나인데 둘 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방법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내가 살려면 적정한 거리를 두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친해지거나 함께 뭐 고양이랑 제가 친해진다고 뭐 같이 춤을 추겠어요. 뭐 밥을 먹겠어요. 그냥 서로 안전한 공간에서 서로 잘 살 수 있을 때까지 지켜보고 관찰하고 그 위기의 순간을 넘어가면서 끝까지 가는 거. 그게 관계의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8번 분들은 상당히 인간적인 관계에 고민이 많습니다. 자, 이영자. 이거는 제가 생일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을 적어야 돼서 쓴 거예요. 정말 웃기죠, 이분. 파란만장하잖아요. 지방음 한번 딱 한번 깨지고 이뻐지고 싶어 해요. 그래도 이영자, 박미선. 자, 열심히 남편이 말아먹은 사업 때문에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탑에 올랐죠. 자, 영자 언니 같은 경우도 집안의 이 불우함, 자기 어떤 외모의 컴플렉스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정말 탑에 오른. 임수정 씨도 여리여리하지만 연기력으로는 또 대단하죠. 피카소, 여성 편력도 대단했지만 어쨌든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한 시즌 시즌마다 자신만의 개인적인 창조성을 만든 분이시고 베토벤. 이분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성깔이 이렇게 좋은 분은 아니셨어요. 자, 메가더. 군인 하면 이제 메가더죠. 어르신들은 이 메가더에 대해 상당히 신봉하는 게 있어요. 근데 메가더가 뭐 우리나라 뭐 구한 건 아니고 어쨌건 바흔. 그리고 제가 되게 존경하는 넬슨 만델라. 이분이 정말 대표적으로 8번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요. 말살을 시킨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뭔가를 극단적으로 하진 않으셨어요. 그 자리 계속해서 자기가 주장해야 될 것을 주장하고 온몸으로 온 인생으로 그걸 통과하신 분이거든요. 즉 이렇게 끝까지 서로 공존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힘이에요. 저 사람을 때려 눕히거나 내가 강해지는 게 힘이 아니고 계속 공존할 수 있게 하는 힘, 서로가 함께 살게 할 수 있는 힘이 8번이라서 가족 부양의 의무를 많이 가지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꼭 생각하세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야 또 먹고 사는 그 빌부터 사는 운을 가지신 분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까 7번의 남자 스타일도 좋아하지만 사실은 주로 골라서 만나는 남자는 8번이에요. 생활력이 좋아요. 힘이 좋아요. 예.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8번까지 보셨는데 아까 맨 처음 1번 보셨을 때 머리에 띠가 있었죠? 예, 무한대의 띠가 이 여자에서 하나 나와요. 즉 처음과 끝, 한 주기가 끝난 것을 말해요. 근데 남은 숫자가 하나 있죠. 이 사람은 뭘까? 비욘드 더 월드라는 거죠. 인간계에서 벗어난. 진짜 엉뚱합니다, 이분들. 9번. 여자분들도 있네요. 9번. 자, 9번. 예. 그래도 일단 이분들 안심하셔도 되는 건 인상은 좋아요. 인상만 좋아요. 자, 지평선의 수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여기 넘어라는 얘기예요. 1번부터 8번이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우주에서 자연현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뛰어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9번인 거죠. 신성함, 초월, 달성, 최종적 연장. 우리 종신년 그러면 999년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뭐야? 뭐 천년도 만년도 아니고 999년 약올리는 거죠. 자기도치. 왜냐면 나는 비욘드 더 월드거든. 난 저 찌그레기다고 난 달러. 그런 게 확실히 있어요. 은하철도 999. 이 은하철도 999는요. 단순한 만화가 아닙니다. 저는 이거를 논문을 쓰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 학교에서 잘렸지만 999, 은하철도 999 대부분 아시죠? 예, 어느 정도 연식이 또 다 있잖아요.
그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교회 가다가 일요일 날 꼭 그걸 일요일 아침에 교회 가는 시간에 해요. 그럼 그걸 이제 시장 바닥에 앉아가지고 50원 갖고 헌금할 돈을 뭘 사 먹으면서 보다가 이제 주님한테 맞았죠.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맞아보신 적 없죠? 예, 저희 어머니는 이제 권사님이신데 권권사라고 예. 닥치는 대로 이제 던지시는데 십자가 그건 피할 길이 없어요. 어디를 봐도 뾰족해. 거기다 예수님이라도 달려있으면 죽어요. 면류관을 쓰시면 치명적입니다.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이 신앙심까지 버려가면서 봤던 이 은하철도 999에는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여자 주인공 이름이 메테리죠. 메테르는 M-E-T-E-R 해가지고 사실은 돼지, 여자 어머니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번역한 걸로는 남자의 이름이 철이에요. 근데 그 장명 진짜 잘한 거예요. 근데 그 메텔 이름을 영희로 했어야 돼요. 영희와 철이. 원래 번역되기 전 1번 발음은 피터예요. 페테르, 부성성, 그리고 남자, 그리고 땅을 의미하는, 그 하늘을 의미하는. 즉 메테르와 페테르, 피터가 만나서 여행을 하죠. 은하철도 999를 타고 세상에 없는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지만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기계인간이 되기를 원하지만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완벽함은 999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만화를 보면서 막 꿈을 키우며 나중에 1번 원판으로 봤어요. 근데 1번에는 정말 발음 미치겠어요. 철이가 막 뛰어가면서 메테를 불러요. 메테루 막 이러는 이게 뭐지? 나의 메테를 이따구로 부르다니. 근데 메테는 더 가관이요. 피테르 막 이러는 아야 껐어요. 아 그래서 저희 환상은 끝나고 결국에는 이 999라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하듯이 또 어떤 새로운 세상을 찾아갈 때 이 999는 종착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종착역이 아니고요. 새로운 월드로 넘어가는 종착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되게 지금 좋은 말을 했어요. 근데 9번에 있는 분들 보시면 이회창, 지미 카터, 간디, 마틴 루터 킹, 고승덕이 있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분은 제가 이번에 그 교육감 세 분을 여기다 다 넣었어요. 한번 이렇게 재밌게 비교를 해보아라 라는 의미에서. 근데 이회창, 고승덕 공통점 뭡니까? 될 것 같은데 되질 않아요. 9번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잘났어. 잘난 거 확실해요. 뛰어남이 있어요. 인텔리전스도 뛰어나고 자기만의 세계가 독특하고. 근데 결국엔 세상 위에 쓰는 힘이 약해요. 그들은 그들이 세상에 새로운 지평선을 열고 새로운 길을 여는 역할을 하면 훌륭한데 세상의 힘 위에 서려고 하면 앞에 보셨던 앞부분의 친구들 있죠? 막 4번, 5번, 6번, 7번, 8번 못 이겨요. 왜냐하면 게으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데가 있어요. 영적인 게으른 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자아도취예요. 이런 분들, 여자분들은 제가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일제 총독부 양딸. 뭔지 느낌 오지 않아요? 좀 재수없는 거? 뭐냐면 나라는 망했어. 일제 총독부가 있는데 거기에 약간 힘은 있거든. 양딸이라도 들어가는 심정.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의 모습을 되게 보여주고 싶고 정체성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건 너무너무 강렬하지만 뭔가 백그라운드가 없지 않고 자기 스스로 나가서 하기에는 왜 또 막 손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돈은 너무 좋아하는데 돈 달래 소리를 못해요. 막 그 탐욕적인 모습도 못 보이고 왜냐면 나는 초월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공부만 하고 그냥 법만 했으면 좋았을 분들이에요. 근데 뭐 지미 카터도 좀 할랑할랑하긴 했죠. 근데 간디나 마틴 루터킹은 권력을 갖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이분들이 우리가 딱 봤을 때 가장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이분들은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목적, 지평선을 열어주신 분들이지 거기에 자기가 연락가가지고 내가 여기 우뚝 서리라 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9번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은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억울한 거 알아요. 여기 인간 찌끄레기보다 내가 잘났다라는 거. 혹시 내가 쟤보다 낫는데. 그런데 막 나이스하게는 해줘야 돼요. 그것도 기분 더러운데 나보다 못한 애가 무언가를 가져갈 때 되게 속상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건 그러기에는 본인들은 손이 빠르지가 않아요. 즉 본인들은 맛있는 게 있어요. 내가 저걸 너무 먹고 싶은데 막 가가지고 아구하고 먹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마구하고 먹는 애들이 있어요. 몇 번 몇 번들이. 그럼 막 더러워. 너도 먹으려면 됐어. 못 먹는 거예요 그냥. 침만 다시고 마는 거죠. 그 먹으면 또 기분도 더럽죠. 그래서 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아름답게 먹는 걸 좋아하는 거지 일단 처먹는 게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고수하시는 게 나중에 누가 너 하나 먹어 하고 갖다 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괜히 먹었다가 들켜요 이런 분들. 그래서 너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매한 이미지 때문에 막 탐욕스러워지면 진짜 막 이상해져요. 제가 뭐 은하철도 999 얘기를 또 9번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1번부터 9번까지 성격이나 캐릭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본인 인생들을 어떻게 찾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팁이 되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게 미신일 수도 있고 과학일 수도 뭐 확률일 수도 있고 통계일 수도 말이 많아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질문 오늘 했을지 모르겠지만 타로의 유래 따위 좀 물어보지 마세요. 아, 우주에서 왔으면 어떻고 집시가 있으면 어떻고 누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돈만 많이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유래를 물어봐. 그리고 뭐 어디서 스승님이 있으세요? 독학했어요. 스승 따위 줄 돈이 없어서. 협회에 가입하셨나요? 귀찮아요. 뭐 어디에는 학회나 파가 있나요? 그딴 게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성공했겠죠.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중점적으로 저한테 궁금해 하셨으면 좋은 거는 내가 되게 꼴보기 싫은 애가 있다든지 이 사람하고 너무 힘들다든지 갈등에서 먼저 문제를 시작하시면 되세요. 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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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원